자, 이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그 우리 간부분이 이제 분신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돌아가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진짜 애도의 마음을 어제도 저희가 표현했습니다만은 그 건설노조에 대해서 무리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1,000명의 소환조사. 자, 근데 이들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죄명이 조합원 채용 강요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업무방해, 뭐 공갈 이런 걸로 지금 그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 지금 이번에 이제 분신하신 그 조합원 간부께서도 이제 유서를 좀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에게 남긴 유서도 있고 그 야당에게 남긴 유서들도 지금 최근에 글쎄 공개가 말입니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유서들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들 이렇게 보면 다 가슴 절절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본인이 정당하게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잖아요. 노조 활동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뭔가 범죄자로 몰리는 부분에 대한 억울함도 굉장히 많이 토로가 돼 있고 특히 관련해서 자신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에 이제 재판받는 거 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됐으니까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그 재판인데 그 재판을 앞두고 근데 그 재판의 혐의가 집시법, 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아니라 공갈, 업무방해 이런 거라는 사실이 참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유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분들이 특히 이제 노조에 계신 분들이 받고 있는 탄압이라는 게 사실 정말 엄청나고 그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엄청나다는 거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참 안타깝죠. 노동절에 참 영장실질심문을 앞두고 분신 말고는 할수 있던 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누구나 잘못한 게 있고 잘못하지 않은 게 있으면 잘못한 것만큼 책임지고 뭐 이런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사회고 법치주의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뭔가 과도한 수사에 내몰려서 분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 사회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입장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계속 분노를 표명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난다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건폭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정치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이제 노동자 혐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인권위원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의견이 이제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인권위원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기를 좀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적어도 윤석열하고 원희룡이가 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건폭이라고? 일단 대통령 입에서 육성으로 건폭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통령께서 이제 조폭처럼 쓰는 거잖아요. 조폭, 건폭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건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뭐 건설 노조나 이런 데에서 무슨 월례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합원 자녀들을 채용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건 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관행처럼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원인에 있어서 관행이 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노조만의 책임일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사회가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 모든 잘못은 다 노조의 책임이다. 건폭 때문이다라고 그게 하고 결국은 불법 하도급이 다단계로 계속 내려가면서 그렇죠. 마지막까지 내려가면서 이 구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죠. 건설업계나 그런 산업 현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주도 책임이 있죠. 그럼요. 다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하도급. 특히 대기업 건설사들. 되게 몇 단계로 넘어가는지 알수 없는 그런 용역들이 계속 하도급으로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책임이 모호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산재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산재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원인들, 사용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주 유명 무실화됐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해나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동안 노조가 해왔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는 눈이 있고, 다 역사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건폭,
네. 노조가 잘못했고 불법 조직이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노조에도 노동개혁을 해서 법치주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너무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부작용이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쟤네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공동 공갈이다, 금품 갈취다. 네. 이게 그 노조 간부들이 건설업체에서 받은 노조 전임비를 형법상의 공갈 혐의다 이렇게 하고 이게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법적으로 구성을 하려면 그렇게 구성을 할 수는 있겠죠. 검찰 애들이? 예, 네. 그 구성이야 뭐 법은 법에 그냥 요건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요건에 이제 끼워다 맞추는 거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그 요건에 맞춰서 기소하고 예. 뭐 네. 수사하고 네. 강제 수사 뭐 압수수색하고 뭐 구속시키고 이런 거 수사 기관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 조합을 1,000명이나 소환했다는 거예요. 아, 네, 조사 들어가고 있고 네. 뭐 천 명인가요? 천 명 네, 조합원 1,000명을 소환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가 뭐 몇 명에게 정확히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이 정확히 몇 명이 됐는지 뭐 이런 지금 데이터들을 아마 그 노조 관계자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맞습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매번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 그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려가서 조사당하고 그리고 그중에 이제 뭐 간부급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실제로 구속도 되고 15명인가 예.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구속이 되신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분신하신 그 간부분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맞습니다.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노조의 문제들 그리고 이 노동현장의 문제들 그리고 건설업계 산업현장의 어떤 모든 문제들의 책임을 다 건설노조에 돌리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건설노조도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겠죠. 니네 노조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러한 헌법상 검찰, 노조가 보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니네 노조, 건설 노조 니네들 하지 마. 이거 아니겠어, 결국. 참,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노동자분들은 네. 정말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압박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책임을 이렇게 노조 탓으로 돌리고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수사, 그 강제 수사들이 돌입되게 되면 당연히 노조에 계신 분들은 큰 압박을 느낄 거고요. 일단 당장 구속영장 청구되고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 조사 가고 이러면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면 네. 변호사들이 공짜로 하지는 않잖아요.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또 들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압박이 되죠. 그럼 변호사비도 갑자기 돈도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막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장 구속영장 청구되면 어떻게 되냐면 청구됐으니까 뭐 당장 내일 뭐 10시에 법원에 와서 심사 받으세요 이러면 10시에 이제 법원에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 집에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감옥소에 가죠? 그렇죠. 감옥소에 10시에 가죠. 이제 뭐 실질 심사를 받으면 한 뭐 두어 시간 받잖아요. 대부분 뭐 길게 받는 분도 계시지만 뭐 한 두어 시간, 세 시간 받는다 그러면 10시에 받으면 뭐 12시, 1시 이쯤에 이제 실질 심사가 끝나잖아요. 재판이. 네.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그 판사가, 이제 실질 심사 했으니까 뭐 제가 이제 기록 보고 판결할 테니까 좀 이제 대기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검사는 이제 뭐 검사청으로 돌아가겠죠. 네. 근데 구속 실질 심사를 받았던 그분은 집에 못 가고요. 구치소에 일단 가서 대기를 해야 돼요. 그 죄수목으로도 갈아입는다 그러더라고. 그쵸. 일단 구치소에 가서 그 영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든 발부하든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돼요.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영장이 나오면 네. 계속 그냥 거기 있는 거고 구속이 돼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기각이 거고. 되면 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TV에서 보면 영장 실질 심사 막 정치인들 보면 막 밤에 늦게 구속영장이 뭐 기각되면 구치소 앞에 막 지지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네.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막 박수 쳐. 예. 왜 구치소에서 나오지?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아 영장이 기각인데 왜 구치소에 나오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구치소 가서 대기해야 돼요. 그만큼 영장 청구가 되고 압수수색이 되고 이런 거 자체가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거죠. 개인의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되는 거네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국가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국가의 폭력인 거죠. 사실은 사람을 갖다 가둬놓는 것 폭력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합법인 거죠. 죄도 죄가 있다는 게 증명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단 없어. 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 그거 하나 아니에요. 네, 영장 청구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구속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둬두고 그냥 판사가 이렇게 봐서 아유 영장이 발부될 사유가 없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하면 네. 그때서야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그 이제 해당자는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위축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기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검찰이 가만히 두나요? 기각됐으니까 당신은 혐의가 없으니까 이제 수사 안 할게요. 안 해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계속되죠. 그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최근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최근에 이제 영장이 기각됐던 강래구 전 감사가 있어요. 예. 돈봉투에 관련된 뭐 핵심 피의자가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기각됐으니까 그럼 검찰 수사 안 하나요? 아니죠. 강래구 검사 또 불러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그런 영장이 기각되고 국지소에 갔다 왔던 분들은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 노조에 계신 분들, 노동자분들이 네. 그 절차에 그대로 내몰려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수사 과정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그리고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수사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더 발맞추어서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되겠습니까? 수사도 굉장히 신속하게 많은 분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저께 국제목공노련의 사무총장이 이건 두테르테나 히틀러하고 유사하다 그렇게 그리고 ILO 노동협약에도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한 거군요. 아까 진짜로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면 노조와 그리고 노동계하고 대화를 해야죠. 뭐가 문제일까? 지금 상황에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네. 있다. 그러면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이런 게 문제니까 이건 이쪽에서 잘못했고 이건 이거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서로 고쳐보자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네. 건설노조에게 책임이 대부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설노조를 이렇게 수사하는 거는 사실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이고 네. 이분법적인 것이고 네.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 막 분신 이런 참담한 일을 벌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현실인 거죠. 참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거 유가족분들이 정말 어떤 심정이실지 다른 것도 아니고요. 몸에 그 가연물질 끼얹고 분신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할 만큼의 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해서 분신을 하실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나? 정확하게 봤을 때 지금 정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노동자분이 분신해서 2023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죠. 뭔가 잘못돼 있는 거죠. 검찰은 한마디 언급도 없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고요. 참. 지네들이 다 수사하고 가압수사하고 해서 이 모양이 꼴에 됐는데 한마디 얘기도 안 한 게 검찰이야 진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부분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대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뭐 건설노조의 책임으로 정가해서 뭐 수사하고 이럴 게 아니라 네. 건설노조의 책임이 더 많다라고 정부가 볼 수도 있죠. 그건 뭐 이 정부가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타협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고. 아니 뭐 건폭으로 뭐라 버렸는데 뭐 얘기 듣겠어 애들이. 아유 그냥. 아 참 답답합니다. 조폭이 누구 국민들은 누굴 조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나 봐. 아유.